광주 광산구가 주민들의 악성 채무 해결에 나섰습니다. 금융복지 상담센터 개소식 현장 정유철 기자가 전합니다. 센터의 시작을 알리는 커팅식. 센터의 개소로 주민들은 희망에 부풉니다. 우리 지역 광산구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주민들의 악성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센터를 열었습니다. 가계부채와 악성 채무의 빠른 증가에 따라 광산구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채 탕감 운동을 주민과 함께 벌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 때문에 좌절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저희 광산구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개소합니다. 가계 빚 문제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광산구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부원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에 따르면 455명인 90% 이상이 한건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채무가 3건 이상이라고 답한 채무자는 28%, 142명으로 부채 악성화 단계를 우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해당 구청은 말합니다. 특히 조사에 응한 20%는 현재 빚을 연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채무 감당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산구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열어 각종 금융구제 상담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상담을 통해서 특히 광산구 내에 부채로 인해서 고민하고 특히나 부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인생의 파산 직전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부채 탕감이라든지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57조 3천억 원. 무엇보다 이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